오늘이 5월 11일입니다. 자, 이쪽에는 모종들이 이쪽을 다 번지가 있습니다. 날이 흐려서 그랬는지 오늘은 새소리가 유난히 더 많이 나요. 딸기도 많이 큽니다. 이렇게 자랐어요. 자, 뭐좀 하겠습니다. 한 자리에는 흙을 덮어줍니다. 흙이 떨어져 버렸어요.
자, 이제 모종을 폈습니다. 흙을 파줍니다. 흙을 요래 달린 채로, 자, 요 정도 깊이에 해줍니다. 그리는, 한 1m 정도 차이 나게, 벌어지게 심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무가 크면 서로 안 부딪히고 잘 자릅니다. 자, 심고 나서 이렇게 꼭꼭 밟아줘야 됩니다. 오늘은 비가 곧 쏟아질 것 같아가 물을 안 주고 합니다. 그런데 비가 안 오면 여기 물을 주고 모종을 심어야 됩니다. 모종들이 위에 요래 잘라서 키우니까 모종들이 아주 탄탄합니다. 자. 저렇게 옆에 부분을 꼭꼭 밟아줘야 됩니다. 모종 켤 때 깊이 안 파면 이렇게 다 흙이 떨어져 버려요. 돌려가면서 깊게 파야 이 흙이 같이 따라와요. 이렇게 쭉 심었어요. 이거는 작년에 심었던 나무예요. 작년에 심었던 나무인데 좀 늦게 심었는데도 올해 첫 해인데도 이렇게 열매가 열려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심은 거예요. 이것도 오리나무. 오리가 많이 열렸어요. 자, 오늘 산딸기 모종을 이렇게 심어봤습니다. 저희 동네는 경남 김해 상동인데 어릴 때부터 산딸기를 키워왔어요. 다른 수입이 없을 때 이 부모님들은 어떻게 산딸기를 키우려고 생각하셨는지 일찍부터 저희 마을에는 산딸기가 유명했어요. 고급 과일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김해 상동이라는 전체가 다 산딸기로 유명해요. 그때는 뭐 왕딸기는 나온 적이 없고 그냥 일반 자그마한 산딸기인데도 그렇게 인기가 많았어요. 옛날에는 이 흙딸만 있는 게 아니고 항상 한 두 줄에 한 줄씩 홍딸을 심어야 딸기가 좋았어요. 딸기가 또 농사가 되고.
그게 어느 순간부터 콩달이 없어지고 흙달만 농사도 지을 수 있고 또 지금은 진화돼서 왕딸기도 나오고 그래요. 옛날에는 꼭 콩달을 옆에 심어야 딸기 농사가 되었어요.